안녕하세요. 종이 시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낙지 매직큐브를 접어볼게요. 자, 이거 하나 접는 데는 세 종이, 두 장이 필요해요. 먼저 한 개로 접어서 다른 한 개를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가장 먼저 세모 접기를 해줍니다. 반듯하게 세모접기를 해주세요. 다 됐죠? 펴주고 반대로 세모접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시고 펴주신 다음에 가운데 중심선 맞춰서 접어주세요. 접고 돌려서 또 여기 안에 중심선에 가도록 접을 건데 그냥 접으면 세모가 밀리니까 이 세모를 잡고 이렇게 중심선에 다 맞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됐죠. 그리고 반대쪽도 중심선에서 맞춰서 한번 접고 세모를 잡고 한번더 접어주세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 꼭지점이 요색 달라지는 부분까지 가도록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어주고 이제 여기 선이 여기 면에 만나도록 이렇게 비스듬하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 꼭지점이 다시 여기랑 여기에 만나도록 이어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됐죠? 그리고 얘를 이번엔 아래로 내려서 접어주면 이런 모양이 됐죠. 그러면 얘, 이 모양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얘는 옆으로 두고. 자, 가장 먼저 세모접기를 해주고, 세모접기를 하라 그랬죠? 펴주고 반대로 세모접기를 해주세요. 펴준 다음에 중심선에 맞춰서 접고 돌려서 세모를 잡고 한번더 접어줍니다. 한번더 중심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고 돌려서 반대쪽도 이렇게 접어주시고 세모를 잡고 한번더 중심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꼭지점이 색 바뀌는 부분까지 가도록 이렇게 해서 옆으로 접고, 그리고 이제 여기 선이 다시 요 아까 접었던 면까지 가도록 올려서 접어주세요. 그리고 돌려서 얘를 다시 이렇게 접고 내려서 접어주세요. 그러면 똑같은 모양 두 개가 완성이 됐죠?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뒤집어 주시고요. 또 다른 하나는 펼쳐 주세요. 그리고 이 펼친 거 위에 그 뒤집었던 거를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 틈이 있죠? 이 틈을 벌리면서 아까 이 접었던 부분을 그대로 접어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하나
두번 돌려가지고 여기도 똑같이 벌려가지고 이렇게 아까 접었던 거랑 선이 똑같게 이렇게 접어주면 이런 모양이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풀이 필요해요. 풀을 뚜껑을 열고 자 이렇게 풀로 칠해가지고 얘를 꼭 저처럼 이렇게 그냥 잘 안 돼도 돼요.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반대쪽도 풀로 칠해가지고 접고 뒤집어서 여기도 똑같이 풀칠을 해서 붙이고 반대쪽도 풀칠을 하고 붙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풀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한 30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전 잠깐만 정지해놓을게요. 자, 됐습니다. 이제 딱지 매직 큐브가 완성이 됐어요. 자, 여기를 잡고 옆으로 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한번 다 말랐으면 꾹꾹꾹꾹꾹꾹꾹꾹 눌러주고 옆으로 하는 척을 하면서 벌려주세요. 그럼 이런 모양이 됐죠? 다시 접을 땐 이렇게. 그러면 딱지 매직 큐브가 완성됐습니다. 전 아까 접었던 이 4단 매직 큐브에 저는 아까 미리 접어놨어요. 3단, 4단. 이 매직 큐브에 지금 접은 이 매직 큐브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체 풀칠을 다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고 여기 하나에 짭 이렇게 붙이고 얘는 안 기다려도 돼요. 이렇게 방금 풀 떨어져서 엄청 큰 소리가 났어요. 이렇게 접어주면 완성. 1단, 2단, 3단, 4단, 아까 접은 것까지 합해서 5단이 됐어요. 1단, 2단, 3단, 4단, 5단. 삐비비비비. 자, 여러분들도 많이 만들어서 자기 키보다 커지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